위기의 이기재, 기회는 다시 올까. 이기재 선수가 바레인전에 실점 직후에 바로 문책성 교체를 했습니다. 크리스만 감독은 아니라고 했지만 100번 양보해서 크리스만 감독이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모두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다가 이기재 선수가 그동안 집중파워를 받고 있었던 것을 감독이 모르지 않을 거라서. 오늘 경기 전체적으로 볼 때도 아시안컵 들어가기 전에 치렀던 마지막 그 이라크전? 네, 친선전 때는 이기재 선수 잘해서 뭐 결국은 감독이 신뢰하는 이유가 있구나, 뭐 본선가는 잘하겠구나 싶었는데, 그 실전의 흐름? 바레인이 굉장히 우리를 단월적으로 나오는 게 우리 수비에게 굉장한 부담을 줬는데, 거기에서 이기재 선수도 문제가 계속 노출됐고 전반전 전체적으로 부진했고, 또 사실은 경고를 받지 않아도 될 상황에서 네네. 굉장히 좀 터프한 수비로 경고를 네네. 받았는데 위험한 파울들이 반복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실점 장면에서 이기재 선수가 있는 그쪽 공간으로 공이 한번 거쳤다가 들어가는데 거기에서의 어떤 반응이나 대응 없이 그냥 간격만 딱 줄지하면서 지켜보다가 그 장면이 결국 또 바레인의 동점골로 이어졌기 때문에 네. 이런 복합적인 이유가 결국 51분 후반 6분 실점 직후 교체 아웃의 원인이 아닌가. 레프트백을 두 명 데려왔는데 김진수 선수 부상 때문에 아예 명단 제외였고 이기재가 빠진 자리에 이제 우영우가 좌영우로 바뀌면서 그나마 예, 네. 우리에게는 우영우 좌영우 되는 서령우가 있었다. 네, 이동을 했고 이제 김태환 선수가 우영우 자리에 이제 들어가서 뛰었는데 어쨌든 승리는 했고 그 교체 이후에 경기가 뭐 잘 풀리긴 했습니다. 네, 일단 네. 뒤쪽에 안정이 되니까 그 앞쪽에 있는 이강인 선수, 그 김태환 선수가 뒤쪽으로 들어간 뒤에서의 이강인 선수의 공격적인 플레이가 결과로든 내용으로든 더 좋아졌으니까 네. 그러면서 이강인 선수의 멀티골로 3-1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센터백을 굉장히 많이 뽑았고 5.5명을 뽑았죠. 네. 그리고 풀백은 딱 4명 뽑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일단 그 대회 시작과 함께 경기를 못 뛰는 상황이 돼버리면서 하필이면 그 자리가 어쨌든 논란이 있었던 이제 왼쪽 풀백 자리였기 때문에 지금 왼쪽 풀백 상대 고민이 많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클린스만 감독은 이기재 선수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어요. 네. 경기 직후에는 이제 네네. 저 부분에 대한 코멘트가 없었었고 경기 이제 휴식일 다음날 이틀 뒤에 이제 훈련을 할 때 당연히 이기재 선수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클린스만 감독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모든 선수들은 대회 첫 경기에서 보통 어려움을 겪고 경기 중에도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는다. 그 예상치 못한 상황을 클린스만 감독은 그날 중국 주심에 지나친 경고 남발이라고 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기재뿐만이 아니라 김민재도 우리가 그 경고 때문에 교체했던 거다. 네. 퇴장당한 상황을 피했어야 됐다. 이렇게 하면서 경기력 문제로 인한 질책성 교체 아니다 라고 일단은 코멘트를 했는데 그 같이 언급한 김민재 선수는 언제 교체됐습니까? 그거 3-1이 되고 네. 나서 바뀌었죠. 제가 현장을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너무 골 들어간 직후에 바꿨기 때문에 저는 그 골과 상관없이 이미 교체를 준비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전에 실수가 있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골 때문에 교체한 건 아닐지 몰라도 어쨌든 그 시간대에 카드가 한 장 있었다 하더라도 교체를 단행을 한다는 거는 플레이가 부진했든 아니면은 플레이가 너무 거칠거나 불안정해서 또 반칙할 위험이 있었든 뭐였든 간에 선수 개인의 어떤 리스크 때문에 바꿨다는 거는 저는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뭐 골 때문에 바꿨다 아니었든 간에. 근데 이제 감독 입장에서 그렇다고 경기 끝나고 나서 뭐 그래 선수가 못해가지고 뺐어.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네. 뭐 저렇게 얘기하는 건 당연한 수순인데 저 말의 진심을 우리가 판단하는 거는 이제 두 번째 경기인 요르단전에서 그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선발 멤버가 이기재밖에 없습니다. 이기재 아니면 또 좌영우. 네, 그러니까 설영우 선수는 일단 뭐 세컨 옵션이니까 그 왼쪽에서 뛰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기재가 안 나오는 일이 발생한다면 첫 경기 교체에 대한 자신의 말이 부정되는 셈이기 때문에 이기재가 다치거나 이런 게 아닌 이상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감독이 계속해서 뭐 여론이 어떻든 평가가 어떻든 본인이 긍정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해서 본선까지 데려갔단 말이에요. 우직한 신뢰를 보내왔죠. 네, 그렇다면 요르단전을 뛰어야죠. 본인이 짧은 기간도 아니고 몇 달 거의 지금 맡은 지 한 10개월 됐잖아요. 10개월 중에서 거의 6-7개월 이기재 선수에게 절대 신뢰를 보내왔어요. 본인이 주전으로 낙점을 하고 김진수가 돌아왔을 때도 계속 이기재를 주전으로 썼던 본인의 왜 이기재를 썼는지를 그래도 한 경기만 가지고는 너무 좀 박하지 않나. 게다가 지금 다음 경기가 우리의 뭐 진퇴에 대해서 결정된 경기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 팀의 분위기라는 게 감독이 선수들과 신뢰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내가 아니더라도 동료들에게 하는 기용 패턴이나 지시나 외부적으로 하는 얘기나 저는 그게 영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팽하는 거는 곤란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은. 그치. 거기다가 네. 지금 김진수가 어쨌든 조별리그까지는 복귀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서령우가 세컨드 옵션으로 있지만은 여러 상황으로 해서 서령우마저 투입을 못할 경우에는 이기재도 써야 된다는 그 가능성 여지를 남겨둬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대회는 어차피 정해진 선수들 데리고 간 거기 때문에 어떤 선수도 중간에 완전히 팀에서 내보내는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 올지 몰라요. 이를테면 오른쪽에 또 이탈자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러니까 히딩크 감독이 우리가 월드컵 4강 갈 때 굉장히 높은 평가 받는 거 뭐냐면 경기 뛰지 않는 선수들도 그 사실 사람들 심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주전이 아니면은 마음이 좀 식을 수 있고 계속 모두가 같이 응원하고 한 마음이 되게끔 팀의 어떤 그 텐션 그걸 유지하는 게 정말 이 팀 중요하거든요. 26명이잖아요 또 이번에는. 근데 그거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냥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2차전 때는 써야 되지 않을까. 근데 많이 쓰지 않는다면은 네. 그거는 좀 의미가 아주 그냥 예, 네. 무식한 의미에. 그렇죠. 예. 이기현 선수가 대회 전부터 총을 많이 맞은 선수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감독이 방탄조끼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근데 여기 와서 네. 정말 훈련장에서는 그렇게 본인이 방탄조끼 역할을 했는데 실제 전쟁터에 나와가지고 그렇죠. 이거 완전히 짬시켜버리면 이거는 굉장히 이기현 선수가 또 막내급도 아니잖아요. 짬이 좀 많이 있는 선수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분명히 팀내 영향이 있다. 이걸 위기로 가지 않고 단기 대회는 우리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뛰는 11명 말고 나머지 선수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짬이 있는데 벤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치. 분위기를 굉장히 잘 그 조성을 하거든요. 경기를 못 뛰고 있는데 네. 표정 구기고 투덜투덜거리기 시작하면은 이거 완전히 분위기 깨지는 거거든요. 그 98 월드컵 때 차범 감독이 고심 끝에 그 김주성 선수를 안 뽑았어요. 그 당시 홍명보 중심의 우리가 수비 라인이었는데 김주성 선수가 당시에 K리그 최고의 스위퍼였잖아요. 안 들어갔어. 왜냐하면 주전으로 안 쓸 건데 전력으로 따지면은 유사시에 필요하지만 분위기라는 건 또 이게 감독님들이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크리스마 감독은 그런 거 모르지 않겠지만 모를 수도 있다. 슈퍼스타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팀 내에서 이걸 잘 좀 해야 된다. 네, 무적의 국민 영웅이 오늘 거의 마틴, 벤치 신세를 접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오늘 거의 마틴 루터킹급 연설이다. 크리스마 감독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걸 좀 잘 해야 된다. 저는 솔직히 네네. 문책성이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어요. 아니, 왜냐면은 전반전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황인범의 선제골로 겨우 분위기 끌어올려서 맞췄는데 그쵸. 후반 시작하자마자 두드려 맞았잖아요. 네. 두드려 맞은 데다가 버티지 못하고 실점까지 해버리니까 거기에서 뭔가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은 우리가 결과 못 가져왔을 수도 있다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선수를 비난할 건 절대 아니다. 선발하고 기용한 감독의 책임이지 그쵸. 문제는. 네. 왜냐하면 이기재 선수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보면 클린스만 감독을 비롯한 소수는 괜찮다라고 하지만은 정말 우려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예, 그게 정말 거짓말처럼 아시안컵 첫 경기에서 50분 만에 시한폭탄처럼 펑 하고 터져버리니까 그렇죠. 경기에 나가 모든 선수들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감독에게도 있는 것은 뭐 온전한 책임은 아니더라도 일단 나갔으면 최선 다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선수가 과연 퍼포먼스를 네. 그라운드 안에서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현재의 감각, 컨디션, 체력적인 준비 다 돼 있는지에 대한 냉철한 판단, 분석은 그게 감독의 몫이고 그렇죠. 그걸로 이제 결정을 내렸다면은 그때는 이제 그라운드 안에서 선수가 펼치는 거는 그것도 감독이 이제 다 책임을 지는 문제니까. 그렇죠. 그 대표팀과 소속팀에서의 플레이잉 타임이 다른 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기는 합니다. 근데 네. 이제 많은 감독들이 소속팀에서 선수가 주전으로 뛰기를 요구하고 바라는 이유는 폼에 저는 낙차를 줄이기 위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를 꾸준히 안 뛰는 선수들은 이게 꾸준히 뛰는 선수들은 그나마 고점과 저점이 예, 약간 좀 컨트롤 가능해요. 예. 컨트롤 가능, 예측 가능한데 경기를 실전을 많이 안 뛰는 선수들은 그게 좀 진짜 통제 밖으로 거짓말처럼 이기재 선수가 근래 가장 좋았던 경기가 이라크전 예. 평가전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바르덴전은 완전히 지금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경기를 많이 못 뛰었기 때문에 좀 그런 감이 떨어졌을 수도 있고 그래서 수원 삼성에서 팀이 그렇게 위태로운 상황인데 현역 국가대표인데 뭐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감독이 기용을 안 했잖아요. 네. 그래서 실전을 많이 못 뛰던 상태인데 대표팀에 와서 이제 꾸준히 경기를 그러니까 그 어떤 간극에서 본인이 받는 비난과 여러 가지 컨디션 관리의 문제와 이런 것들이 선수 폼에 영향을 저는 안 미칠 수가 없다고 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겼기 네. 때문에 그래도 저는 이게 파장이 덜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저 경기에서 네. 우리가 이기지 못했다면은 결국 지금쯤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문제는 그거였을 거예요. 이거 봐라. 클린스만 감독 K리그 안 보고 K리그의 선수들에 대한 이해도 낮다. 이 지금 논쟁으로 가고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게 잘 풀렸을 때 클린스만 감독 스타일의 지도력이 꽃을 피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대표팀의 선수 구성이 굉장히 좋고 또 그 주전급 위주로 팀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네. 별 변수가 발생하지 않으면 정말 순탄하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단기전이라는 것은
정말 변수가 많습니다. 우리 2002 월드컵도 지금 지나가지고 많이 듣기 못하지만 변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를테면 뭐 대표적으로 훈련 중에 이영표 선수가 충돌해가지고 네, 이영표 선수 부상나 원래 이영표 선수 붙박이 주전이었는데 못 나와서 이일용 선수가 대신 나와가지고 잘했지만 뭐 그런 식의 변수가 발생을 했을 때 요게 경기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팀의 분위기를 계속 끌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 팀은 사실 주전도 굉장히 일찍 결정이 됐고 그런 요소에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수가 발생을 했을 때 내부적으로 얼마나 단속을 잘하느냐.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저런 이제 대형 악재가 터질 수 있었던 상황에서 그래도 그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두 골차의 승리를 또 가져간 것도 뭐 그 결단에 대해서는 결단의 그렇죠? 타이밍에 네. 대해서는 뭐 클린스만 감독이 역시 뭐 나쁘지 않다. 이번 경기를 앞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클린스만 감독 고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독 결론적으로 이기재의 2차전 기용 어떻게 보십니까? 상식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한 경기 더 기회를 주지 않을까 싶지만은 네. 저는 이기재 선수 교체 아웃 전후에 경기력에 너무 큰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네네네. 때문에 일단 빼자 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또 부연 설명을 하겠죠. 저는 일단 이게 팀의 분위기를 위해서라도 3차전부터 빼더라도 2차전은 넣어야 되지 않을까. 네 지금 요르단이 우리가 이제 결승까지 보고 가는 팀이 요르단이 말레이시아전에서 보여준 그걸 생각하면은 네. 네. 아우 근데 대한민국이 말레이시아전 요르단을 보고 이렇게 쪼는 이런 기사들 나오는 거 저 굉장히 못마땅합니다. 아니 그런 아니, 식으로 하면은 우승 도전이란 말이 안 되지. 근데 바레인전에서 우리가 저는 뺄 것 같지만 넣어야 된다. 넣을 듯. 네. 자 아무튼 아시안컵 뭐 한두 가지 뭐 더 얘기할 거 있습니까? 뼈리? 아 근데 이강인 정말 잘하더라. 이강인 득점 할 수 있을까요? 쉽진 않을 것 같은데 뭐 말레이시아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지 않나. 말레이시아전이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득점왕을 배출할 수도 있지만 모든 건 상대적이니까 뭐 결과론적이지만은 저는 아시안게임 직후에 그 대표팀에서 한번 불러봤었어야 될 선수로 저는 황재원, 정호연을 네.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 황재원은 진짜 아쉬워요. 네, 근데 뭐 클린스만 감독이 부르지 않은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아무튼 뭐 이번 요르단전 어떤 라인업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3차전 때 옐로카드 두 장지를 받으면 16강 못 나오거든요. 옐로카드 받는 사람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없애려면 2차전 때 없애야 되거든요. 3차전 때 없애면은 16강 못 나오기 때문에 없앤다는 건 두 장지 받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런 것도 감안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16강부터는 단판이기 때문에 아, 이기재 선수 근데 이거 별개로 수원에 계속 있습니까? 수원 내부의 분위기는 아시안컵에 잘해서 네. 중국이나 몸값 올라가라? 네, 중동 무대로 나아갔으면 하는 내부 바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연기훈 감독이 어쨌든 안 썼잖아요. 아, 연기훈 감독이 그렇죠. 부임하고 네. 나서는 한 경기 있었나? 선수 본인도 네. 어쨌든 이후에 네. 남는 선택은 맞아요. 굉장히 용단이 필요한 선택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수원이 실질적으로 지금 왼발잡이 사이드백 지금 영입을 추진하고 있고요. 네. 네. 그런 전체적인 걸 봤을 때는 이기재 선수는 지금 2024 시즌 연기훈 감독 체제 수원에서도 구상이나 없다. 네, 그러니까 네, 수원 팬들은 네. 응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번에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이번에 TVN에서 TV 중계하잖아요. 시청률이 TVN이 15%, TVN 스포츠가 5%, 합이 20% 나왔어요. TVN 스포츠도 5% 나왔어요. 네, 아시안컵 1차전. TVN 스포츠는 진짜 사람들이 아직 채널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막 돌려야 찾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관심이 높다는 거예요. 시간대도 굉장히 좋지만. 결국은 또 이기재 선수 얘기를 하면서 그런 건 또 씁쓸하더라고. 이기재 선수가 어젠가 인스타 댓글 달기 기능을 차단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또 얼마나 또 악플이 많이 달리면은. 네. 네, 잘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게 굉장히 영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위축이 되거든요. 그럼 굳이 어차피 그걸 보든 안 보든 경기는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그 선수 긁으려고 가가지고 또 악플들고 네.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댓글 닫는 거는 저는 굉장히 잘한 선택이라 보고요. 제가 누가 얘기한 건지 모르고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떨어진 화살을 주워가지고 자기 가슴에 꽂지 말라. 화살이 날아와서 맞는 거 어쩔 수 없지만 굳이 비껴간 화살을 주워가지고 왜 네 가슴에 꽂냐. 굉장히 좀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이기 선수 본인에게는 지금 기회라면 기회고 위기라면 위기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유로단전에 클린스만 감독이 선발로 출전시킨다. 네. 진짜 이기 선수 이를 악물고 뛸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자, 하여튼 아시안컵 유로단전 좋은 경기 우리 1차전 경기 내용이 썩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좀 더 극복될 수 있는 그런 경기. 이번 주 토요일이죠. 네. 2차전은 제가 이우영 아나운서랑 같이 입중계를 하고요. 3차전 말레이시아전은 서우정 기자랑 같이 입중계하니까 제가 주말에 육안을 해야 돼가지고 많이 좀 저는 집에서 직관하겠습니다.